5년간 콘서트를 문화생활 시철 씨도 문화생활을 하는데 네. 딱 세 번 갔다면서요? 트와이스다. 트와이스다. 어? 어? 아니 어디 어디 갔다 왔는데요? 규현 솔로 콘서트랑요. 트와이스 첫 번째 콘서트랑요. 트와이스 두 번째 콘서트. 아 너무 왔나요? 야. 우와 이 형 그걸 여기서 써먹는 거야? 여기서 해요. 원래 이상형 월드컵 이거 원조가 붐이었어. 알아요. 저 그래서 손혜진 씨랑 전화 연결 시켜준다고 여보세요 했더니 분명히 받았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될지. 오호. 예, 저희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예진 씨와의 전화 연결 여보세요.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었어요. 수입 잘해주세요. 미안해요. 한 사람이네. 아. 8년 전 얘기예요. 왜 그래요? 자. 어 사진만 떴는데도 야 이번 거 대박이다. 떨립니다. 세상. 떨려요. 예. 콘서트 월드컵. 자 희철. 준비됐죠? 아 이거 이거는 가야죠, 상상 찬스 가야 돼요. 자 좋습니다. 왜냐면 고르기 쉽지 않네요. 자 희철 씨가 차에서 매니저에게 희소식을 들어요. 형 그동안 고생했어요. 3일 동안 휴가래요. 너무 좋아. 휴가. 잠깐 3일에 뭐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쓱 스쳐 지나갔는데 트와이스가 콘서트를 나 쉬는 날에? 오 야 대박이네. 네. 어 또 기사 밑에 보니 어 프로미스 나인이 콘서트를? 아이고 왜 아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그때 갑자기 우측 주머니에서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모모 오 모모 전화 어 모모야 오빠 저희 콘서트 와 주실 거죠? 저기 어 가야지 좌측에 두 번째 휴대폰. 두 번째 전화기까지. 아, 그죠? 어, 제자야. 나경이. 나경이가 오빠 제발 저희 와서 오빠랑 함께 해주세요. 오빠 제자잖아요. 내가 아끼는 제자다. 네. 아 그래 알았다. 전화 끊었어요. 콘서트는 똑같은 현장에서 열려요. 아, 자, 한 명은 잠수의 주경 기장. 예, 한 명은 최조경 기장. 아, 자, 우측으로 켜면 트와이스 잠수의 주경 기장. 좌회전하면 최조경 기장. 프로 미스나이. 자, 이때 이때 잠시 한번 더 와. 어, 누가? 뭐뭐. 끝나고 디프리 또 함께 하실 거. 디프리. 자, 또 전화 와. 또 나경이 오빠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해요. 그냥 저희 대기실로 오세요. 대기실. 자 우회전 좌회전. 아 어렵다. 우회전 트와이스. 아. 좌회전 프로미스 나인. 하나 둘 셋 선택. 프로미스 나인 사랑한다 내 제자들아 대박 날 거야 대박 날 거야. 우회전이요. 아. 자 선생님도. 취미생활이 있다고. 상처만 남은 것 같네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회전이 편해. 좌회전은 신호를 한번 일본이었으면 나는 좌회전을 택했을 거야. 거긴 좌회전이 편하니까. 야 진짜 빠르다 빨라. 다행이다. 쪽쪽 맞는 말이에요. 그럼요. 틀린 말 없어요. 아 근데 김희철 씨는 오늘 여름방학 특집인데 왜 청학동 복장을 입고 왔어요? 아 제가 옆에 있는 우리 프로미스 나인의 이나경 씨의 또 스승입니다. 어? 아, 어 선생님 역할로. 뭘 가르쳐주셨죠? 좋은 질문이다 야. 아주 날카로워. 진짜 좋은 질문인 줄 알았어. 스태프가 뭔가. 아 궁금하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진짜 나는 뭘 가르쳐줬지? 어 희철 씨는 방송 슈퍼주니어 문제가 나가고 난리가 났대요. 슈퍼주니어랑 막 팬들도 난리가 났다고. 아, 저도 뭐 신동 씨한테 막 문자를 받았었는데. 왜냐면 이 놀라운 토요일 영향력 때문에 그 검색어에 떴잖아요. 실감이 있죠. 근데 사실 보통 이제 저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색어에 잘 안 떠요. 제 이름이나 우리에 관련된 게 검색어에 뜬다는 건 뭔가 안전 일이 터졌을 때. 아, 사건 사고. 심쿵. 그죠. 뭔가. 그렇지. 그러면 아, 그러면은 철렁. 일단 철렁. 저는 그 검색어 클릭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검색어 뜨면은 우린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특 씨가 이제 보내주고 이제 봤더니 놀라운 토요일에서 또 데뷔를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 회를 이제 다시 봤어요. 또 다른 거 보다 봤는데 제가 하는 데뷔랑 노래가 많이 다르던데요. 어? 지상렬 형이 부르는 데뷔랑은 이렇게 넌저목 사막의 속을 한순간 쾌락을
바쁘게 하고 그리고 또 목 타오게 하지 그리고 목 타오게 이건 나는 왼손 좀 떠요 그렇게 할 거면 끼가 다 맞춘 거야 다 맞췄는데 우리가 거기서 순서가 약간 헷갈려서 그렇고 왜냐면 맞아 맞아 소수의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회의를 더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너가 너무 확신해가지고 이기적이었어 그럼 안 될 끼야 형이 항상 얘기하잖아 항상 너 그렇게 능력 믿고 저는 직속 선배는 불러주지 말아줄게 어떻게 해도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체크해볼게요 네.